물 뿌려줬어요. 어? 제가 아까 물 뿌려줬다고요. 떠지지 뭐. 새벽에 출근하시던 분들 중에 나왔다 다시 들어가서 옷 껴입고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올 들어 최저인 영하 9도를 기록했습니다. 11월 기온으로서는 98년의 영하 10도 이후 두 번째 기록입니다. 선생님! 야! 야야! 이리 와봐. 저거 어떻게 된 거냐? 네? 어? 미국 간 사람이 어떻게 일기예보에 나와? 저거 생방송 아니야? 아, 저도 안 그래도 저것 때문에 왔는데요. 김현준 씨 미국 안 간답니다. 정말? 아니 왜? 저 방송국하고 계약 연장하기로 결정됐고요. 미국 연수도 내년으로 미뤘답니다. 그래? 이야!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되냐? 잘 됐죠? 아 참! 저 그래서 말인데 제가 다시 한번 약속 잡아볼까요? 그럴래? 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자식은 연락이 없어. 예? 아 여보세요. 동욱이야? 어떻게 됐어? 약속 잡았습니다. 그래? 네. 내일 6시 월드호텔 라쿠차요. 아 그래?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오빠 저희 나갔다 올게요. 어 그래. 병원 식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려고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야야 잠깐만요. 내일 날씨 좀 보자. 내일도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비 또는 눈이 조금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맑은 흐려져서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날이 추워도 내일 데이트는 잊지 마세요. 주현 씨, 내일 기대해도 좋아요. 다음 예보는 11시입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아, 또 추워지면 어떡해. 내일 농구하는데. 아, 아, 어느 정도야죠. 팬티질을 해도 해도 소용이 없으니. 무슨 일이야? 아, 형님. 네. 저기요. 대문에다가 자꾸 스프레이로 욕 쓰는 놈 있잖아요. 우리 접어달라고 제가. 아, 그래. 네. 그거...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며칠 내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세요. 네, 다녀오세요. 아,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아. 길이 막혀서요. 아닙니다. 저도 좀 전에 왔습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미국을 그렇게 안 가시게 돼서. 네. 아, 참, 뭐 주문부터 해야죠. 어, 이봐. 어 여기 그 저 안심이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 주방장한테 미리 부탁을 해놨는데 어떠실까요? 딴 걸 하셔도 괜찮은데. 안심으로 먹죠. 그럼 제가 좋은 코스로 골라드릴게요. 네 그래 주세요. 이거요. 보통 좀 그런 게 사라도 이렇게 믿음이 안 되죠. 그렇게 준비해 줘. 와인 골라는 거야. 예. 아 그렇게 떠나신다고 해가지고 전 다신 못 뵐 줄 알았는데 참.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드려 영광이죠. 저 어릴 때 노 선생님 팬이었어요. 예? 사랑과 야망인가? 그때 정말 멋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아 저런 남자 있으면 당장 결혼할 텐데 그랬었거든요. 아, 예. 거기서는 대학생 역으로 나오셔서 몰랐는데 그때가 벌써 마흔이 넘으셨을 때라면서요? 네. 아, 예.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요. 선생님이 젊으신 줄 알았다가 잡지에서 자제분이 셋이나 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어떠세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맛있네요. TV에서만 그런 이미지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취향이 고급이신가 봐요. 네. 뭐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남자들이 와인 한 잔씩 즐기고 그러는 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독주보다는 뭐 이렇게 가볍게 한잔하는 게 좋죠. 아, 저기 참 제가 삼청동에 좋은 와인바를 아는데 언제 한번 같이 가시죠. 제가 좋은 와인도 추천해드리고. 아, 그렇게까지요. 별로 술을 안 즐겨서요.
근데 참 어떻게 그런 역을 맡으셨어요? 요즘에 난중일기에서 보니까 정말 악역이시던데. 아, 네. 그게... 근데 정말 연기 변신이 대단하세요. 몸살이지 않고 하시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봐주시 고맙습니다, 정말.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제 동생은요, 그거 볼 때마다 노 선생님이 심형래 닮았다고. 아, 이게 분장이 좀 그래서. 근데 정말 심형래 닮기는 좀 닮으셨어요. 사랑과 야망인가? 그때 정말 멋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아, 저런 남자 있으면 당장 결혼할 텐데 그랬었거든요. 뭐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남자들이 와인 한 잔씩 즐기고 그러는 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연기 변신이 대단하세요. 몸살이지 않고 하시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나한테 호감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잡지에서 자제분이 셋이나 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별로 술을 안 즐겨서요. 근데 정말 심형래 닮기는 좀 닮으셨어요. 별로 마음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예의상만 해준 건가? 부딪혀봐. 그래 뭐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왔다고 전화하면서 다음 약속을 잡고 그러다 전혀 생각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게 뭐야? 문자를 왜 보냈지? 무슨 뜻이지? 다시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내가 나이 많다고 예의상 그러는 건가? 뭐지? 저를 만나실 의사가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을 선택해 주세요. 아직 안 하네.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도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 서울 최고 기온 2도로 어제보다는 약간 높아졌지만 여전히 11월 기온으로서는 평년보다 4, 5도 정도 낮습니다. 저리 안 가요? 도대체 왜 이래요? 아, 좀 알려줘요. 도대체 누구야? 정말 이러지 마요. 자꾸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아, 내가 뭘 어쨌길래 그래요? 연준 씨 걱정돼서 그래요. 아니 진짜 누구예요? 왜 이래요? 아니 누구길래 이렇게 밤늦게 맨날 들어오는 거예요? 에? 이봐! 에? 당신 뭐 하는 거야? 그 손 안 놔! 어머 노 선생님. 연준 씨 괜찮아요? 어? 당신? 밤길이 위험해서 지금 모셔다 드리는 중입니다. 그게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싫다는데 왜 귀찮게 해요? 노 선생님 같이 좀 가주세요. 내가 에스코트 올 테니까 걱정 말고 가봐요. 가보라고! 다른 일이나 봐요. 우리 집 낙서한 놈 찾았어? 연주 씨 갑시다. 뭐해 저놈? 정말 미치겠어요. 팬이라면서 맨날 쫓아다니고 귀찮게 하고 완전 스토커예요. 저 괜찮은 경찰이로 알았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곤란했는데. 앞으로도 또 그놈이 귀찮게 굴거든 절 부르세요. 자꾸 신세 질 수는 없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네. 다시 한번 물어도 될까요? 저를 만날 의사가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을 선택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저런 늑탱이를 만나고 다녀?